보통 수험생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느 기간 동안 공부했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는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초반에 인터넷 강의를 한번 쭉 듣는 거에 목표를 두고 이제 강의를 한 5, 6개씩 하루에 꾸준히 봤거든요. 그래서 전한 1.2배속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루에 한 6개는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계속 본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2개월 앞두고는 이제 국어하고 한국사에 집중적으로 맞춰가지고 1.4배속, 1.5배속으로 빨리 돌려보면서 이제 낮에는 인터넷 강의를 보고 밤에는 식구들 다잘때 혼자서 조용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요렇게를 계속 했던 가장 것 같아요. 정석적이면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공부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다 만만치 않게 공부했지만 좀 국어가 좀 힘들었던 것 그렇죠. 양이 같아요. 많고 예, 양이 그렇죠. 많고. 학창시절에 제일 자신이 있었던 과목인데 이제 새롭게 딱 하려고 하니까 이 문법에서부터 막혀가지고 그렇죠. 예. 위생관계법규는 안 어렵던가요? 교수님께서 많이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 네, 공부하기 너무 편했죠. 제가 정리를 좀 잘합니다. 뭐 문제 보고 난 내용들은 뭐 잘 이해가 되시던가요? 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복원을 완벽하게 잘 하시는가요? 그건 또제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